파운데이션은 제가 살짝만 들어볼게요. 나는 파우더를 거의 안 하거든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약간 유분이 있는 베이스를 썼잖아요. 그러면 거울로 봐봐요. 광택감 있죠? 그럼 피부 되게 탱탱해 보이고 좋아 보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파운데이션만 살짝 들어가는 거야.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만, 이렇게만. 코 있는 데랑 이마 있는 데 여기 살짝씩만. 브러쉬가 있잖아요. 네. 요즘에는 파운데이션 브러쉬 엄청 많이 쓰는데 저는 이거 써요. 그냥 미술용 브러쉬 있잖아요. 얘로 쓰면 되게 많이 먹어.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걸로 쓰거든요. 이게 오일프리 제품이어가지고 조금만 써도 하루 종일 가요, 화장에. 써도 이만큼만 딱 쓰는 거야, 이렇게. 브러쉬에 요만큼 살짝만 묻혀서 붉은기 있는 데만 왔다 갔다 하면서 수분 라텍스로 한번 만져볼래요? 촉촉하죠? 이거 이제 물에다가 적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두들기는 거고. 그러면 볼 있는데 그냥 베이스 끝난 거예요, 이 상태로. 파운데이션 하고 파우더를 안 하는 이유가 파우더를 하고 시간이 지나서 수정을 할 때 얘네들이 밀려, 이렇게. 붉은기 있는데 한 번 더 들어가. 손으로 발라도 상관은 없긴 한데 이렇게 수분 라텍스를 써주면 훨씬 덜 건조해 보여요. 그리고 이 제품 자체가 오일 프리 타입이기 때문에 손으로 바르면은 아무래도 손에 다 묻어서 원래 베이스 발라놓은 거 자체가 다 일어나요, 벗겨지고. 베이스 제품도 너무 많이 들어가면 화장이 나중에 다 뜬 거 같이 보여가지고 안 예뻐요. 그래서 조금씩 필요한 데만 살짝살짝 묻혀가지고 그 다음에 수분 라텍스로 하고. 스폰지도 지금 내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이게 하면서도 다 지워져요. 커버가 안 되고. 그러면서 밀리면서 화장이 떠버리면 건조해 보이는 거지. 아마 저녁 때 되면 알겠지만 이 화장 거의 하루 종일 갈걸요? 지금 피부가 좋아서 제가 봤을 때는 요런 데만 딱 커버하고 나머지는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위아래 볼게요. 그리고 남아있는 걸로 한 번만 더 이렇게. 끝! 거울 한번 볼래요? 많이 없어졌다. 그쵸? 그러니까 붉은기만 딱 잡아놓으면 얼굴형이나 이 눈, 이목구비 자체가 되게 이뻐 보이거든. 근데 이 붉은기가 딱 없어지니까 오히려 그냥 맨 얼굴인데 되게 촉촉해 보이네. 근데 이 상태에다가 파우더를 너무 많이 하면 되게 딥해져. 얼굴도 되게 커 보이고. 굳이 우리가 파우더를 할 때는 이 눈두덩이 있는 데랑 눈 밑에 여기만 들어갈 거예요. 퍼프에 딱 묻혀가지고. 얼마나 들어가요? 저 그냥 그 팩트에 있는 걸로. 팩트? 네, 팩트. 왜? 왜 팩트로 해요? 뽀송뽀송해 보이는 게 좋아서? 그게 오삽에 쪄 있으면 좀 다 뜨니까 딱 한 순간만. 그걸로 하면 더 떠. 오히려 약간 이렇게 유분감이 살짝 있는 상태에서 색조나 전체적으로 메이크업이 들어가면 하루 종일 화장도 오래 가고 뜨는 일이 전혀 없어요. 오늘 한번 느껴봐요, 오늘 하루 종일. 눈두덩이 밑에 잘 번지는 부분, 눈두덩이 위에 마스카라 번지는데, 눈썹 그리는데, 여기 눈두덩이 위에 눈썹 있는데, 눈두덩이 여기 밑에. 여기가 그 마스카라가 제일 많이 번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확실하게 들어가줘야 돼. 그리고 어두운 파우더로. 요거는 평소에 메이크업 할 때 어두운 파우더 안 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 쉐이딩 대신에 나는 이렇게 해줘요. 어두운 파우더로 여기가 살았으니까 여기 들어가고 턱 밑에 들어가고. 그래서 파우더 하지 말고 평소에 이렇게 펜슬 타입 컨실러로 화장 고치고 싶을 때 여기 붉은기 많이 올라오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칠해줘요. 이렇게 이렇게 칠해주고 손으로 그냥 문지르면 돼. 톡톡톡 두들기면 붉은기 커버 금방 돼요. 입꼬리 처진 거랑 코 옆에 붉은기랑 다 잡을 수 있어.
불터치를 저는 먼저 하니까 불터치를 살짝 좀 해볼게요. 너무 빨개지니까 하다 보면. 왜 빨개지냐면 브러쉬 쓰는 방법이 되게 중요해요. 얘를 쓰라고 할 때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묻어 있는 걸 보여줄게요. 얘를 이렇게 꺾어서 쓰면 진해져. 근데 얘를 살짝 묻혀요. 한번. 그 다음에 겉에서 살짝. 내가 아까 베이스 할 때도 살짝 겉도는 듯이 들어갔잖아요. 얘도 한번 이렇게 집어주고 털고 그 다음에 겉에서 살짝 얹어주듯이 여기서만 살짝만 들어가면 돼. 본인이 봤을 때 볼륨을 제일 많이 살리고 싶은데 딱 들어가면 돼. 얼마나 쉬운데 이게. 감이 오는데. 아니 그냥 너무 세게 하려고 하지 말고 손목에다 힘을 살짝 빼고 얘를 꺾으면 안 돼요. 겉에서 살짝. 네. 살짝 이렇게.